점토로 하트를 만들었었는데 좀 길게 만들어서 그런지 쪼개져가지고 이거 하나 해서 이게 하나 더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나온 거죠. 얼룩덜룩한 게 싫어서 깜장으로 칠 덮어줬고 얘도 얼룩덜룩했다 덮어줬고요. 얘 마블링이 있어. 그냥 겹칠까요? 그냥 이게 약간 펜던트 느낌이라 좀 좋아요. 그리고 돈 약간 해운수까지 생기지 않았어요? 귀엽게? 나름 만족스러운데 나는? 갖고 다니고 싶은데. 그리고 점토구들. 통이 없어갖고 그동안 가죽에 물묻어 만들긴 하는데 이 가죽을 항상 긴축 담요대가 없는 거예요. 플라스틱 통에 넣었는데 역시 뚜껑도 없는 채로 해서 그냥 가위로 꽂았거든요. 나도 알고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 뜨시나 메이드 인 차이나 싫은데? 안 뜨지네. 이게 뚜껑이 없더라고.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이러다가 뚜껑 찾았어요. 그래갖고 여기다 보관을 했는데 역시 기축한 플라스틱 통에 있으면 한 번에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너무 좋더라고요. 만족스러웠고 그 나머지 뭐 펜이나 이런 것들은 또 그냥 바구니에 꽂아뒀는데 나중에 또 보관할 때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그리고 알리에서 쇼핑한 게 있는데 배송이 올 거거든요.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시킨 거라 이번 달은 아니고 저번 달이나 저번 달 시킨 게 아마 올 거 같은데 ASMR용의 이제 그 마이크를 제가 사서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다 녹음을 해갖고 제대로 된 ASMR을 해보려고 해요. 디폰 블러 제가 도면 어떤 건지 기억이 안 나서 치매온 거 마냥 그래서 못 만들었었는데 오늘 만들려고 하거든요. 힐링을 좀 하려고 이제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막 울고 힘들고 그러니까 힐링을 하려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제가 좋아하는 핸드폰 도면 보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짜파게티랑 라면 국물 섞어서 만든 다음에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생라면도 좀 부셔놓고 만든 이 키링도 제가 쓸 거라서 이렇게 자체가 보이긴 하지만 나중에 리본 같은 거 이렇게 묶어서 붙여주면 이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키링도 갖고 다닐 건데 여기 이렇게 얼룩덜룩 묻어요. 막 까만 게 원래 그래서 묻기 전에는 제가 보호를 해주려고 묻은 거 흰색 클레를 덮었더니 이렇게 모양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덮어놔서 키링도 이렇게 완성이 돼갖고 이것도 갖고 놀 거예요. 약간 종이 스키지 만들면 종이 스키지도 이렇게 요거 키링 달아갖고 군번줄 달아서 이렇게 갖고 오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싶은데 군번줄이 지금은 없어요. 딱히. 아하하. 그리고 일단 디폰 블럭으로 만들고 잠도 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루가 되게 짧게 느껴지는데 울기만 했어갖고 간식도 좀 일요일날 먹고 해서 좀 충전을 좀 하려고 마음 충전. 사랑만 받고도 모자란 시기에 무시당하면 살지 맙시다, 여러분. 저도 사랑받고 살고 싶어요. 요즘에는 되게 우울하고 울기만 해서 힐링하고 스스로를 좀 사랑해보려고 합니다.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싶어서. 그러면 저도 이제 누구한테 울고 막 나 사랑해달라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힐링을 좀 하겠습니다. 하트. 설탕이 여러분, 걱정해주신 설탕이 여러분들 향한 저의 마음입니다. 맨날 걱정을 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토끼도 토끼도 옷을 좀 헐벗었잖아요. 헐벗은 토끼 조금 불쌍한 느낌? 근데 이 아이도 제가 안고 자요. 그래서 곰이랑 토끼랑 상처받은 우리 곰과 토끼 귀엽죠? 디폰 블럭 완성된 건 이거? 토끼가 아니고 토끼거든요. 갈색 토끼 여기다 넣어주고 있어요. 왕자 저번에 만들었던 이거 집어넣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집어넣어줄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마치면 될 것 같고 이 머리띠도 지금 용수철이 없어져서 안 보였었는데 찾았어요. 이게 자꾸 떨어져서 접착제로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끼워가지고 나비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예쁘잖아요.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귀엽잖아. 인형에다 꽂아주면 얼마나 귀여운데. 너 해? 그냥 너의 귀엽다 그쵸? 그냥 심어준 건데 너무 귀엽다. 만족스러운데? 네, 그리고 디폰 블럭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거 너무 좋아. 만들면 됩니다. 블럭 난리 났어. 떨어지지. 블럭 떨어지면 안 돼. 그냥 잡아야 돼. 귀여워. 안 보이지만 귀여워. 잠깐 보였어.
아이돌 책자도 제가 그리고 제이 미스트 바디 미스트 엄마가 안 쓴다 해서 제가 갖고 와서 섬유할 것 같은데 섬유에 다 뿌리는 건데 회사 시간 아니 말하면 안 돼. 제가 딴 데에서 일했을 때 받은 건데요. 그게 말할 뻔했어. 이거 엄마가 안 쓴다 해서 제가 줬던 선물인데 1년 동안 놔뒀다가 하도 안 쓰길래 써도 돼요? 물어봤는데 써도 된대요. 내가 쓰려고요. 어, 예. 그리고 제가 요새 무드등을 잘안 써요. 그 조개 무드등 있죠. 눈이 부셔가지고 돌 데가 없어서 지금 딴 데다 뒀는데 자자 올려주면 돼. 모양 잡아서 예쁘게 올려주면 됩니다. 이 조개 무드등 어디 갔냐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관장 모양 그 종이 있는 부분에 넣어줬고 바구니도 뒤로 좀 치우고 아 청소를 좀 해야 돼. 그래야 정리가 되지. 지저분해 죽겠어. 저희 제 방에는 일단 바구니가 쓸데없이 많아서 왜냐면 이런 걸 다 적당한 걸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약간 청소가 필요한 느낌입니다. 입니다. 압니다가 아니라 입니다. 됐다. 아이돌 책자도 좀 치워놓읍시다. 메이크업용인데 치워놓고 귀여워. 내 콘텐츠 찍을 때 찍으면 되겠다. 치워두고 밥도 먹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힘들어. 겨우 이거 하겠다고. 뭐 했다고 힘들어. 나는 좀 해볼 거예요. 향수는 이게 러비더비 거 유명한데 문자일인가? 몽쉐리 무슨 향이냐, 이거. 몽쉐리 향이에요? 아닌데? 문차일이요? 문체리 아닌가? 아 맞을걸요? 영어 무식 영어 잘 못해서 무식. 하, 됐다. 오늘 여린 방송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리 쳐주세요. 살색에 착각했던 약간 연한 노란색 핸드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분홍이랑 만들기 생각보다 쉽겠는데? 아 근데 귀찮아. 만들고 자야지. 몸이 안 좋아요. 힘들어요. 밥 먹고 할까? 밥을 안 먹었어요. 하루 종일. 아침에 되게 울었거든요. 예, 반은 흩어졌던 거. 저는 생라는 좋아합니다. 거의 다 먹었어. 먹을 게 없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다 놓고 왜 안 끄냐고요? 정리할 게 쓸데없이 많아서 하다 보니 그만 많이 다 길어졌어. 아, 힘들어. 허리 아파. 잠깐 누워있고 싶다. 페인 같아. 하여튼 이렇게 더럽게 더럽지만 지저분한 아이 방 완성했습니다. 키링 부속품 있으면은 이것도 키링 부속품 있었으면 얘네도 키링으로 만들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그쵸? 근데 윗밑에도 괜찮아. 모양이 좀 밋밋해요 얘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 또 쏟아졌어. 떨어질 뻔. 안녕. 엉망진창이 아주 그냥 뭐라 되냐 우당탕탕. 오늘 하루종일 굶고 콘텐츠만 찍고 영상만 찍다가 첫끼 먹는 건데 또 라면이죠. 근데 그냥 라면 아니라 짜장면입니다. 물이 좀 쪼그라들었는데 이게 원래 라면 국물에 짜파게티 스프 같이 섞어서 국물 안 버리고 먹는 거예요. 약간 짜파구리 느낌? 계란도 넣을 거고 김치도 가져왔거든요. 배고팠는데 양념 안 풀어진 것도 풀어주고 비비는 잘 비벼서 오늘 첫 끼 먹고 힘내서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쉬다가 자겠습니다. 만든 거는 뿌듯하다. 귀여워. 분침도다. 배고파갖고 아무도 못 먹었거든요. 하루 종일 먹고 이제 푹 쉬고 자야겠어. 몸이 아파요. 생리 싫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자. 밥 먹고 힘내자. 화이팅!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먹는 거 안 보여요. 좀 뭐라 해야지? 찝찝하잖아. 먹어줘야지 또. 국물 안 보였는데 맛있어. 김치가 적어서 조금 아쉽긴 하다. 조금 짭짤한 맛 있어. 좀 그러면 물 넣고 좀 더 끓인대. 맛있다. 근데 라면스프 좀 많이 넣은 것 같아. 맛있다. 계란 풀면 괜찮을 것 같아. 짭짤함. 안녕.
그거 내가 날계란이 삶은계란인지 모르는데 삶은계란이 아니라 날계란 같아. 날계란 맞네요. 한번 넣고 끓여줍시다. 좀 짜네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리고 먹고 자야지. 끓이는 것까지만 보여드려야겠다. 불 켜기, 연결하기, 바람불 들어와라. 야, 바닥이 있었나? 왜 안 되지? 탈까 봐. 아, 계란 뚫어줘. 짜파게티 우리 사잖아. 아, 보람. 맞아, 짜파게티. 짜파게티 요리다. 좋아요. 맛있게 냠냠. 끓어오는 건 또 봅시다. 조금만 넣고 탈까봐 바닥에 타서 쪼그라들더라고. 면이 모두 모여가지고 좀 뚫었는데. 블럭을 좀 더 계란 넣고 풀어서 다 익었어요. 나 대충 다 익었고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색깔이 좀 많이 다르졌어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제 안 잘 거예요. 배고프다. 먹 한 번만 먹어보자. 무슨 맛인지. 배고파. 아, 맛있어. 계란 들어가니까 완전 꾸덕한 치즈 느낌? 근데 안 느끼해. 치즈는 느끼하잖아요. 계란도 안 느끼한 색깔은, 아, 맛은 약간 치즈 느낌. 좀 쌉싸래. 역시 라면집과 스프의 만남은 사기 좋아지구나. 칼로리 폭탄. 맛있다. 먹고 쉬다 자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안녕. 선물로 줄 거. 디폰 물러. 만든 거. 인형 귀여운 조명. 우유도 먹을 거예요. 초콜릿도 나중에 간식으로 먹어야지. 안녕.